저희 침대 시트가 홀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고,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쓰고 이렇게 혼자 왔을 때는 차박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짐들을 다 정리하고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.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는 안 쳐봤어요. 차에서 자고 이제 그런 정도는 해봤지만, 그래도 우리가 어닝은 출시하고 어닝 문을 출시했으니까 해봐야 되니까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이 안에 아까는 침대가 이렇게 그 침대 시트가 접히고 안에 물건이 몇 개 없을 것처럼 보였잖아요. 이 많은 물건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 많은 물건이. 심지어는 2열 좌석은 차지한 게 아니라 2열 좌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. 지금 이쪽으로 와보세요, 카메라. 잠을 잘 수 있게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저는 저기서 같이 촬영해 주신 분하고 밥을 먹고 여기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, 자세한 영상은 저희 스타리무진 본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시청을 해주시고요. 오늘 영상 이만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